대표 인사이드 오늘은 임광희 전남어촌 특화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, 먼저 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,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고 보니까 네. 저희들이 일을 더 많이 분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그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식 그 기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네. 지금 2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센터에 주로 하는 일은 뭐 제6차 산업화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그 산업화를 지원하는 건데요, 어촌에. 네.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1차 그 생산이라든지 2차의 제조 가공 또 3차의 유통 서비스업 등을 이용 복합화시켜서 네. 실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이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소득을 단순한 생산에서 네. 좀 가공이나 또 유통까지 참여를 직접 어촌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어촌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주목적은 저희들이 그 6차 산업화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네, 최근 전남 지역으로 어촌으로 내려오는 이른바 귀여인들이 증가했다고 네. 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한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예. 있나요? 저희들이 통계가 집계된 것이 뭐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네. 실제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 우리 전남 도로 기여하는 인구가 우리 전국에서 1위입니다. 한 3년째 네.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보통 그 전국에 기여하는 인구가 보니까 지난해 한 1000가구에서 한 1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. 네. 그 중에 우리 전남 도로 기여하는 인구는 약한 350가구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인구수로는 한 500여 명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전국에 제일 1위를 차지하고는 당연한 일이고 또 그 뒤에 충남이나 경남 이런 순인데요.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기여를 우리 전남 쪽에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. 가장 주된 이유는 실제가 이제 완도나 해남 이런 그 진도 지역에 네. 그 전복 양식이라든지 또 이 해조류 양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소득을 도시보다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여하는 분들이 전남은 많은 것 같고요. 또 이제 두 번째로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일부 지자체이긴 합니다만은 네. 뭐 지금 저 예를 볼 때 저는 고흥군 같은 경우에 네. 실제 이제 우리가 기여를 도시에서 어촌으로 하려 보면은 어업권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네. 하는 그런 네.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군에서 발벗고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규 양식장 면허를 일본을 그 기여하는 분들한테 부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입 장벽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 힘을 입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방금 그 완도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. 완도 망남리의 45세 이하 청년층이 예. 양식어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. 예예. 특히 이 완도 지역의 청년 기여가 크게 증가하는 배경이 있나요? 아마 완도 지역은 뭐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. 실제 기여하는 인구도 많지만 전남에 기여하는 인구들 중에 그 대부분이 한 50% 넘습니다. 네. 그 인구 그 중에 40대 이하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망남리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.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전복 양식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완도 같은 경우에 전복을 양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도시보다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쉽게 말씀드려서 어촌이 돈이 되는 수산업을 할 수 있는 어촌이 되면은 네. 도시에 구체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나가시던 젊은 분들도 돌아오는 네.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입회비도 그렇고요. 어업 네. 면허권도 그렇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? 예, 예.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 각 전남 도라든지 또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계십니다만은 네. 근본적으로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어떤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 측면하고 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하고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어업권을 좀 그 신규 면허를 하려면 있어서 좀 할애를 한다든지 또 어촌계에 진입하는 것도
좀 완화를 시켜서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네.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어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령화됐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어촌계에 진입하는 문턱은 그분들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. 네. 또 그런 노력,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우리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뭐 장기 저리 융자를 하신다든지 기여하시는 네. 분한테 또 이제 그 외에도 어떤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정착이 되면 네. 많이 좀 더 늘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 기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 증대가 중요할 텐데요. 네네. 네. 센터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? 예. 제가 이제 기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네. 실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어촌 사회가 돈 벌 수 있는 곳이 되면은 네. 자연스럽게 기여는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저희가 지금 주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 제 6차 산업, 어촌을 6차 산업화 시켜서 소득을 높이고 정말 네. 돈 버는 수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은 네. 결국은 기여가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은 저희 그 어촌 특화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바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.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지역 어촌에 대한 역량을 네. 아까 말씀드린 6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조사를 미리 합니다. 네. 사전에 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요. 네.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는 그걸 이제 심화 과정에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뭐 현장 코칭을 시킨다든지 뭐 컨설팅 한다든지 뭐 교육도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역량이 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그 각 어촌에 보면 특산물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상품화시키고 또 이제 브랜드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좀 찾아보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그 실제 가 소득을 조금 더 뭐랄까 재고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그 OEM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주로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. 이 종전에 보면은 우리 어촌에서 수산물을 생산해서 이거를 팔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끝나버립니다. 네. 원물 상태로서. 네.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제값을 다 받는 것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. 정말 그 부가가치가 좀 낮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전남 도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을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네. 실제 어촌계하고 지금 뭐랄까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네. 찾아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두세 개 업체가 상당히 그 전망이 밝고 유망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이 어촌계하고 쉽게 해서 이 MOE를 맺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어촌계에서 생산해서 원물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. 1차 가공, 단순 가공은 어촌계에서 하고 네. 어촌계에서 했던 가공품을 이 가공 전문 업체에 넘겨주면은 가공 전문 업체에서 이제 고차 가공을 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네. 방법을 지금 OEM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거래되지 않던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네.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6월 달에 그 업체들하고 MOE를 맺었었는데요. 네. 지금 어제 사실은 제가 품평회를 했습니다. 그 품평회에서 그 피조개하고 전복에 분말 형태로 해서 그 식감도 느낄 수 있는 분말 형태로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. 시식을 해보고 네.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고 네. 또 이 식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전복하면은 우리 수산물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시고 그렇죠. 계시고 고급 수산물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값을 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지금 그런 개발을 하고 있고 네. 이게 아마 하반기 정도면은 신제품으로 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임광희 전남어촌 특화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